네, 안녕하십니까. COPM의 김진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분들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국내 점토벽돌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레도주악돌 김문정 이사입니다. 아, 정말 다양한 벽돌이 있는데요. 이번 벽돌은 또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네, 이 제품도 꽤 오래됐는데 저희가 이제 포인트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벽돌을 시공하다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끼워넣기 해서 포인트 형식으로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실제는 이제 최초에는 생산하는 칼라들은 실제 이제 점토벽돌의 칼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다가 금색깔을 도장을 해서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데는 금색깔을 입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 침입자들이 침입해서 이 금인 줄 알고 벽돌을 계속 갖고 가는 경우도 생길 것처럼 아주 그 황금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곳들이 식당역. 네. 네, 식당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 네, 집을 지으실 때 예전에 지금도 계속 포인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문양에 따른 종교적인 그 믿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불교적인 이제 문양인 것 같고요. 네. 기독교적인 문양도 이제 삽입을 네. 할 수 있나요? 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문 생산을 해서 그 현장에 투입이 된 곳도 있고요. 십자가 모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네. 종교의 문양이 삽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십자가 모양은 부산 외국어 대학교, 외대 보시면, 부산의 외국어 대학교 보시면, 그쪽에가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자재로 이제 사용을 했군요. 네, 여기는 네 빼주세요. 이건 빼주시고요. 네. 네. 정말 벽돌의 이제 변화가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벽돌이 있는 줄은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내가 짓고 싶은 집이 있어도 어떤 벽돌을 사용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오셔갖고 이런 제품도 보시고 의미 있는 삶을 또 영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이제 저희 쪽에 저희 전시장에 오시는 그 건축주분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놀라시죠.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를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벽돌을 구매하시고 시공이 끝나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예, 전화로 오십니다. 네, 이런 벽돌로 지으면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집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애정과 애착이 가는 벽돌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